제가 기공사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크라운 기사였는데 처음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예쁘게 만들려고 크라운 교환문도 아주 막 공을 들여서 열심히 조각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지나가던 선임이 그걸 보고 야 너 그거 폴리싱하면 다 없어지는데 뭐하러 그러고 있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폴리싱을 해보니까 그 공 들여서 만든 교환면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그때 생각을 했죠. 이게 교환면은 심미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덜 공을 들이는 대신 교합점이 어떻게 찍히는지 측방이 안 걸리는지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캐드캠을 해보니까 비슷한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엑소캐드에서 전치부를 열심히 디자인을 했어요. 치은이 많이 퇴축되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검도 만들고 누가 봐도 아 이건 너무 예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여 디자인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밀링이 돼서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대충 만들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기계적인 한계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디자인을 하더라도 이 외형은 100% 재현이 되진 않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가공기들이 0도와 180도에서만 가공을 주로 하죠. 그리고 O축이라 하더라도 A축이 완전히 돌아서 가공하는 가공기는 별로 없습니다. 내면의 언더컷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더 가공을 잘 하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외형에는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90도 밀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앞서 크라운 조각할 때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치부 크라우닝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구치부니까, 교환면은 심미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하지만 전치부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전치부는 이게 진짜 심미적인 부분이거든요. 외형이 정말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기능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심미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전치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디자인을 한 것을 100% 다 재현을 해줄 수 있는가 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찾은 것이 바로 C클램프입니다. C클램프는 지르코니아 블럭을 잡아주는 클램프의 모양이 C타입으로 생겨가지고 붙여진 이름인데요. 클램프의 한쪽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A축이 회전할 때 바의 간섭을 받을 수도 없고요. 이러다 보니 A축을 90도로 세워서 가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라비알 쪽이 형성되어 있는 텍스처도 가공을 할 수 있게 되고 치아와 치안 사이, 그러니까 인터프록시멀 영역도 제대로 가공을 할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치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치아와 치은의 사이 치은 라인까지도 예쁘게 다 재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잇몸이 많이 퇴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보철물을 형성할 때 징지바도 같이 형성을 해주는데요. 이런 경우 징지바 디자인을 우리가 CAD 프로그램에서 예쁘게 해줬다 하더라도 보통 가공기들은 치은 라인을 제대로 잡아주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기 다 끝난 다음에 신터링 들어가기 전에 컨트롤링 하는 것처럼 다시 지르코니아 블럭을 가듬어줘야 하기도 했었고요. 그 지르코니아 블럭을 다듬다 보면은 또 마이크로 크랙이 생기거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C클램프를 가지고 있는 가공기는 모두 90도 밀링이 가능하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0도 밀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공기의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정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정밀한 모터, 두 번째는 아주 견고한 프레임 바디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지만 그 정밀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정밀도가 뒷받침되지 못한 경우에는 90도 밀링을 하더라도 단차가 생겨가지고 크라운 외형에 라인이 이렇게 쭉 생기게 되죠. 그럼 또 라인을 다듬기 위해서 또 컨트롤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정밀도가 보장된 가공기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손으로 다듬을 일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기를 구매하시기 전에 항상 살펴보셔야 될 것이 얼마나 정확한 모터를 썼는지, 또 프레임 바디는 혹시 조립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크래프트 5X의 90도 밀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작업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가 설명드리기 적당하기 때문에 한번 불러봤습니다. 불러온 다음에는 이제 프레임을 C타입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위치도 RBR 쪽이 하늘을 보도록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보컬 쪽에 있는 커넥터들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다음에 템플레이트 선택할 때 90도 밀링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 뒤에 9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90도 밀링인데 이걸 선택해 주셔야 되고 건식으로 밀링을 할지 습식으로 밀링을 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건식으로 밀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스핀들의 방향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쪽 바로 정면에서 보는 쪽으로 스핀들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선택하는 창을 열어가지고 유저 디파인 에어리어라고 있습니다. 네, 요걸 선택하시고 드로우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90도 밀링에 필요한 부분들을 쭉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Accept, Close. 여기 보면 이제 삽입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제 스핀들이 내려와서 가공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을 시작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제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90도 밀링으로 라비알 면까지 다 가공이 된 케이스, 다른 하나는 똑같은 케이스인데 90도 밀링을 안 하고 0도와 180도에서만 가공을 한 케이스. 요 두 케이스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케이스가 90도 밀링을 한 케이스,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가 90도 밀링을 안 한 케이스인데요. 측영부 라인도 그렇고 인터프록시멀 영역도 그렇고 두 케이스의 아주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은 90도 밀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공들여 디자인한 케이스를 100% 재현할 수 없다면은 결코 좋은 가공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디자인한 거를 90도 밀링으로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하기 때문에 성취감도 크고 만족감도 배로 늘었습니다. 여러분도 크래프트 5X와 함께 이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